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뭐 언제 바닥이냐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가 바닥일까? 좀 바닥은 탈출했을까?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뭐 언제 바닥이냐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항상 궁금해하시죠. 네, 네, 언제가 바닥일까? 좀 바닥은 탈출했을까?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바닥은 탈출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뭐 아파트 가격도 지금 작년 12월, 1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송파 같은 경우가 이제 강남 3구에서 송파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송파에 뭐 S라던가 리센츠라던가 이런 아파트 가격을 보면 가격이 좀 내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0에서 25% 정도 내렸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낮았던 그래서 좀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컸던 예,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뭐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 예, 이런 지역들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바닥은 좀 탈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바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추세가 지금 뭐 바닥을 지금 탈출해서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시장 자체 내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작용했던 게 금리잖아요. 네. 예, 금리하고 이제 전세. 그렇죠. 예, 금리하고 이제 전세였는데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내려갈 일만 지금 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금리도 계속 동결을 시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분 대비해서 이제 시중금리가 인상이 더 돼버렸죠. 아무래도 네.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시중금리에 이제 붙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에 상당히 가파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도 지금 올 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운됐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세. 네. 예, 전세가가 그렇죠. 이제 문제인데 그건 제가 또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뒤에 나오죠. 예. 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성 연령 불문하고 예, 서울 쏠림. 예, 서울의 아파트 매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부천 쪽. 그리고 보시면 근데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예,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천권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좀 줄었고요. 근데 대려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대려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은 좀 탈출을 했지만 예, 바닥은 탈출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추세적으로. 예,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이걸 보면 저는 심리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네. 아직은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자산을 이동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네. 가장 안전한 지역이. 예,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인프라가 다 갖춰진 서울이겠죠. 가장 그렇죠. 선호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매수세들이 많이 지금 쏠림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이 뭐 전체적인 이제 심리가 지금 이제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면요. 예. 자, 연령별 이제 서울 아파트의 남성 매수인이에요. 네. 예, 5월 기준인데 보통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월 달에 이제 4,494명에서 5월 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41% 많이 늘어났죠.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30대, 당연히. 40대.
예, 그렇죠. 50대가 이제 주력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상대적으로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매수인들도 30,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건 어차피 네. 연령 대비해서 보통 30대, 40대, 50대가 주력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주력으로 봤을 때 보통 40, 50대를 주력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연령대가 지금 많이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진 거죠. 내 집 마련 시기가 좀 빨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주택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수준 대비 주택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몇 년에 그게 또 심화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 집 마련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30대들 지금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 이제 2021년도 이제 그쯤에서 이제 뭐 MZ 세대들이 특히나 네. 이제 영끌 그렇죠. 예, 연끌에서 좀 많이 좀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이제 세대들이 좀 연령층들이 좀 많이 낮아졌다. 예, 라고 좀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연끌 잠깐 나와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연끌 하셨던 분들이 한참 작년에 막 금리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어떤 계산 나왔냐면 네. 연끌 괜히 한 거 아니냐. 아, 힘들어. 그렇죠. 힘들다. 또 이자 부담이 크니까. 네,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물론 그때 이제 올랐을 때 물론 힘드셨겠죠. 네, 네. 근데 그걸 잘 버티셨다면 결과적으로 또 지금 이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다시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면 네. 또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때 그 당시에 연끌의 선택이 네. 또 옳았다는 게 그렇죠. 예, 지금 어찌됐든 지금 회복하고 지금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지난 4, 5년 동안 너무 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장이.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모르세요. 계속 오를 줄 아는 거죠. 네. 계속.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좀 빠졌다가 네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거든요. 그렇죠. 말기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오른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계속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4,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갈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영끌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가격이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또 어떻게 보면은 서울 내에서도 뭐 선호도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찌됐든 또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프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올라간 거죠. 예, 네. 업앤다운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 우상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 되도록이면 갈아타기 할 때도 상급지. 왜 상급지가 이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내가 여기에 샀어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여기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20년도, 21년도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또 빠지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카페 라떼는 마리아님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반등이 생각보다 훨씬 빨라서 이제는 오히려 못 버티고 탈출한 영끌족 분들이 더 후회하실 것 같다고. 예, 요거는 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기가 그렇죠. 예, 뭐 10년 주기, 20년 네. 주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아,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더 짧아졌죠. 예,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도 열심히 하라라고 네.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 네. 또 부동산이라는 게 이 부동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희 채널에도 들어와 계시지만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온라인상에서 저희 우리가 정보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습득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접근이. 그러니까 양도 정보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10년 주기에서 20년 주기에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진 거예요. 네. 예,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폭은 또 상당히 또 길어졌고요. 네, 커졌죠. 네. 예, 진폭은 커지고 이제 주기는 짧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일수록 저희랑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예, 도움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이제 도움도 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길다님 이제 방공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 방공호 입주권 나오나요? 1층에 딸린 지하실이에요. 예, 이런 거 예전에 많았거든요, 집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집들 예. 대피소로 쓰려고 예, 예. 예, 지하에다가 예. 예, 많이 넣었었죠. 예, 원칙적으로 실제, 예, 예. 원칙적으로는 사실 안 나오는 거죠. 용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서는 이제 기본 원칙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예. 중심이에요. 예. 원칙적으로는. 예, 근데 원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나온 예도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방공호 나온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현동에서도 나왔었고요. 예, 나온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저게 앞으로도 나올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사실. 지금은 저게 이제 워낙 이제 네. 다 아니까. 네. 아니까. 이게 시대가 자꾸 원칙을 고수하는 시도를 바뀌다 보니까 네. 아마 조금은 확실하게 장담은 네. 못한 시기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네. 예전에는 아름아름 다 나오긴 했습니다. 자, 무기그늘님. 네. 예, 내년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호재성 이슈라고 봐도 되나요? 그럼 호재죠. 예, 총선 앞두고 언제 악재 있었습니까? 예, 지역적인 호재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어차피 지역적인 호재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분양권 시장에 대한 뭐 실거래가 의무 폐지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소위에서 지금 통과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죠. 제때쯤에 예. 다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다 뭐 예, 아무래도 모르죠. 표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예, 언제까지 지금 계속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총선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호재입니다. 어차피 지금 표심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자, 또 이제 저희 세미나 준비했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권의 아파트 매수자들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지금 뭐 남녀 불문하고 네,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예. 다 줄어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뭐 소폭 지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서울만 지금 이제 우상향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상향 곡선이.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예, 지금 지난 이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마 거래량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됐든 우리가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지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지시장도 뭐 이제 주가가 터질 때는 이제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야 어찌됐든 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중고가 아파트 위주로 지금 거래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특례보금자리 로량이 나왔어요. 2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4% 초반대 이제 고정금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낮았죠. 금리가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예, 시중금리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4% 초반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금리였죠. 낮은 금리였고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막판에 들어가서 좀 영끌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영끌하셨던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좀 낮아질수록 좀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그냥 금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금매물에 나오니까는 당연히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서울 도심에서 이제 노도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네.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네. 이제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가능했잖아요. 네. 이제 대안 대출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 갈아타기 네. 가능하고 신규 대출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DSR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안 네. 예, 그래서 이 DSR 적용 안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갈아타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갈아타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한결 가벼워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금매물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대안대출. 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 이게 매수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격 하락폭이 멈추고 가격이 반등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정상화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이제 고정금리하고 뭐 대안대출이라던가 또 하나가 이제 DSR이거든요. 네, DSR. 그래서 지금 이제 DSR을 좀 완화를 해달라. 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나 근데 저는 이거 DSR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화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네. 예, 아니면은 좀 연령층이 낮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DSR을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길거든요. 근데 똑같이 50대, 60대랑 DSR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네. 대출은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기간은 긴데 대출은 똑같다라는 거는 사실 내 집만이 더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또 없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DSR 같은 경우에는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보증금 반환하기 위한 예. 거기서 조금 규제를 예. 풀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예. DSR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이게 지금 그렇죠. 문제잖아요. 임차인들 보증금 예. 그러니까 위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담대처럼 예전처럼 뭐 60% 70% 받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DSR도 이제 그 그렇죠.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완화를 좀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지난 2월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 이후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거래가 많아진 것은 물론 엄청나게 거래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시는 이제 거래가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9억 이하까지. 예,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출 금리가 지금 올 초 대비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좀 하향화 되니까, 예, 지금 중고가 아파트 그렇죠. 또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6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6억에서 9억 사이, 그 다음에 9억에서 10억 사이가 아마 비율이 거의 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비율이. 예. 그래서 이제 중고가 가격대의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대출 확대 영향이 크다. 예. 네. 영향이 크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소득 제한도 없고, 여기 보시면 소득 제한도 없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잘 적용받지 않아. 그렇죠. 현재까지 전체 판매 목표액의 벌써 62.8%를 소진을 했다. 예. 이게 가장 컸던 거죠. 예. 소득 제한 없는 거, 이제 네. DSR. 네. 그 전에 있던 이제 뭐,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월 이후에 지금 뭐 3% 중반, 중후반까지 다 내려왔죠. 그렇죠.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 예, 그래서 3월 이후에 3-4%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간 주택 구매를 미뤄왔던 갈아타기 수요 등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비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진 것 같다. 그죠? 예.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까지 적용이 되는데 얘가 한 30% 정도가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근데 9억에서 15억 구간도요. 29% 거의 비슷해요. 똑같죠. 1% 차이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도 인하가 되고,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도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매매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내집 마련 수요가 지금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 출시 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총 거래량은 9,781건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5억 초과 고가, 그러니까 15억 초과, 예, 지금 중고가 아파트가 아닌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요. 예. 정부의 예, 15억, 예전에는 15억 이상 안 됐죠. 예, 초과 안 됐습니다. 근데 대출이 다 풀려다 보니까는 2월에서 5월 사이에 17.1%로 직전 4개월보다 또 소폭 증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대신에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근데 예. 이거는 예. 나와 있네요. 예. 6억 이하짜리가 그치? 서울에 없죠. 그쵸, 올라버린 거죠, 갑자기. 예, 6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서울에. 없죠. 많이 없어요. 예. 6억 이하짜리가 많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뭐. 뭐 지역적으로 몇 군데 없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찾으면 3미치나. 예, 예, 많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하게. 예,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아파트 거래량도 한번 이제 살펴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금리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네.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이제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관심 있게. 예, 살펴보셔야 되는 거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세입니다. 예, 전세 시장이 또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때는요, 전세가가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 비율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증가가 2개월 연속 60%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금리 얘기 해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전세가 비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이제 임대 전체의 시장 중에 지금 전세 비중이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 10%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예, 지금 보면요. 자, 2021년 말. 이때가 상당히 시장이 아주 좋았던 그렇죠. 예, 호황이었죠. 네. 예, 임대차 시장의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 금리. 그러니까 이때도 뭐 전세가 초황이었고 네. 제일 높았을 때죠. 네. 바로 50%로 떨어졌다. 예. 왜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하고 이제 그렇죠.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네. 워낙 네. 고금리라. 금리가 6%까지 치솟으니까 차라리 전월세가는 그 전월세로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내는 그러니까 월세로 차 내는 게 훨씬 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갈아타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 예, 전세 비중이 무려 47.7%까지 뚝 떨어졌죠. 예, 추락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그때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은 22년 8월 달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63.6%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세를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전세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 시장이 역전세다 이래서 지금 임대인들을 이렇게 부담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나중에는 이게 또 역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이건 그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어떤 세금을 중과를 한다 아니면 어떤 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최종 소비자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끝에서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중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연립 다세대, 특히 요즘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이제 빌라 시장이 빌라,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다세대죠, 자, 빌라가. 예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연립 다세대 전세 비중, 요거를 저희가 자료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우리 또 아까 우리 PD가 네, 또 열심히. 여러, 예, 열심히 서칭해서 또 자료를 구해봤어요. 보면은 똑같이 아파트가처럼 12월 달이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전세 비중이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이렇게 이제 전세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를 이제 고르는 세입자들이 크다 보면 전세 물건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 비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매매가 되면 네. 전세가 그렇죠. 비율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임대 시장에서의 전세 시장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조금 더 주고씩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지금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역전세,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매매 시장은 가장 어두울 때는 지난 거고요. 지금 임대 시장에서 전세 시장은 지금 가장 어두울 때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두울 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트기 전에 네. 새벽이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 내에 들어오셔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갑자기 공시가격 내려가고 보증보험 문제 생기고 네.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예, 쭉 이제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조금 더 힘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박 대표님은 2주 뒤에 뵙고요. 뵙겠습니다. 예. 자,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